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중국 투자 전문가 찌닝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또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많이 기다렸습니다. 예. 네, 중국 소식 궁금할 때마다 자꾸 생각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 상황은 일단 찌닝님한테 여쭤봐야 좀 시원시원하게 대답을 해주시니까, 예, 오늘도 좀 기대를 해보면서 너무 기대한 부담을 드리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기대감을 조금 숨겨서 또 많이 예민하게 또 질문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아, 일단 뭐 좀 간단하게, 네, 뭐 그냥 심플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상해 봉쇄. 아, 이거 언제까지 갈까요? 진짜 이거 너무 궁금합니다, 이 부분이. 총괄자인 순순란 부총리, 부총리가, 예, 사인을 해야 되겠지만, 예, 이렇게 표현할게요. 상해시는 6월 초순, 아무리 늦어도 초중순까지는 완전한 봉쇄 해제가 아니더라도 어떤 단계적인 봉쇄 해제를 6월 초중순까지는 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닥쳐 있어요. 아, 봉쇄 해제가 6월 초 정도면? 네, 왜냐하면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네, 지금 당장 눈앞에 놓여지는 그런 오고 있는 상황을 두 가지 말씀드리면, 예, 한국은 그 대학 수능 시험이 11월, 예, 중국은 6월에 보고, 6월 초에 보고, 아, 7월, 6월 말 7월에 성적 나오고 9월 1일에 대학 입학해요. 아, 그래서 6월 7일, 8일이 전국 수능이에요. 아, 그러면 다른 도시는 뭐 영세적인 봉쇄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예, 다른 도시는 6월 7일, 8일에 전국 수능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예정이에요. 근데 상해는 지금 봉쇄 중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5월 7일에 상해시 정부 부시장이 뭐라고 발표했냐면, 원래는 상해도 전국 그 일정에 맞춰서 6월 7일, 8일, 9일, 상해는 9일까지 있어요. 상해만 그 영어 스피킹이랑 그 청력 시험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 달간 연기하겠다. 그러면 상해만 대학 수능이 7월 7, 8, 9일이에요. 근데 이론적으로 7월 7일부터 시험장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네, 7월 7일에 봉쇄 해제하는 건 안 돼요. 학생들도 체력적인 어떤 컨디션도 조절해야 되고 마인드도 좀, 그렇죠, 조절해야, 그렇죠, 되고, 그리고 계속 집에 있으니까 어떤 대학 수능에 적응하는 그런 기계적인 그런 컨디션이 안 갖춰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학교 선생님도 지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 대학 수능만 보면 7월 7일인데 이것저것 뭐 예행 연습 뭘 하면 6월 며칠까지는 정확히 추측하고 그렇지만 6월까지는 뭔가 결론이 내야 돼요. 그리고 한국은 봄학기, 가을학기지만 중국은 그냥 6월에 한 번 시험 보면 끝이에요. 1년에 딱 한 번이에요. 근데 혹시 이 6월, 7월 자체가 전체적으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나요? 아니요. 그 다른 도시는 중국, 예, 교육청에서 기본적으로 6월에 원래 일정대로 하겠다고 일정대로? 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수능 외에 중국은 또 고등학교 졸업 시험이 있어요. 전국적으로. 예. 물론 형식적인 시험이죠. 어쨌든 학생들이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봐야 돼요. 네. 교실에서 보는 거지만. 그럼 그 시험이 6월 18일, 19일이에요. 그리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갈 때 그 고입 시험 있잖아요. 예. 그게 7월 11일이에요. 그럼 대학 수능 시험은 7월 7일. 예. 다른 지역은 6월. 근데, 예, 상해는 한 달 연기할 수밖에 없는 7월 7일. 고등학교, 한국은 고등학교 졸업식은 없고 그냥 정상적으로 고등학교 다니다 보면 졸업할 때 졸업장 주는데, 중국은 고3 졸업할 때 형식상 졸업시험을 봐야 돼요. 그게 6월 18일. 그 다음에 중학교에서 고입시험은 7월 11일. 근데 상해,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2000년에 대학 들어갔으니까 그때는 전국 수능 응시자가 400만 명밖에 안 됐어요. 근데 400만 명밖에 안 된 거죠? 아, 네. 그때는, 예, 그 대학 그 개혁을 아직 안 해서. 근데 지금 작년에는 1100만 명 정도고 올해도 전국적으로 대학 응시자가 1100만 명 정도 있어요. 근데 그중에 상해시가 5만 명. 그리고 아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들은 고입 시험 보는 사람이 11만 명.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되지만 요것만 봐선 학생들이 응시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5만 명이랑 11만 명을 물론 어떤 조건부로 뭐 시험을 봐야 해요. 그리고 수능도 물론 인생에서 중요하지만 중국은 또 한국이랑 다르, 제가 한국 통계청 찾아보니까 한국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그 올라갈 때 그 진학률이 한 80% 이상이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중국은 이론적으로 50%예요. 아. 중학 중3에서 고1 올라갈 때 반은 탈락이 돼요. 예, 그래서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 아, 예. 아, 시험에서 탈락이 되는, 네, 그런 시스템인가요? 이게, 예.
다른 나라도 아니, 본인이 이런 사람 자체적으로 안 가는 아니요. 저도 아니고. 중3에서 고1 올라갈 때 원래 우리 반이 50명이고 1반 2반 있었는데 고는 고1 들어갔는데 반이 사라졌어요. 그 친구들은 이제 육체 노동자로 가는 거예요. 아, 진학 시험 같은 게 있는 건가요? 네, 네. 고입 시험. 아, 고입 시험. 네. 그래서 고입 시험이. 지금 당장 다가오는 일정 상해만 봤을 때 그러면 이걸 고려해야 하는데 예. 근데 지금 북경은 봉쇄는 아니고 좀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상해가 뭐 이 수능 때문에 뭐 고입 시험 때문에 그냥 풀다 그거는 또 불가능해요. 어쨌든 중국 정부의 원칙이 제로 코로나 정책이니까 그래서 어떤 조건부나 어떤 아무튼 6월까지 뭔가 어떤 잠정적인 결론도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길림성이 3월에 봉쇄하고 4월 말에 길림성이 해제됐어요. 네. 근데 길림성 인구가 딱 2,500만 명이에요. 상해시가 2,500만 명. 근데 상해시는 면적이 작고 인구 밀도가 높고 인구 밀도가 길림성이 한 20몇 배가 되거든요. 아까 올 때 계산해 보니까. 근데 길림성 사례를 짚어보면 그 신규 확진자 수가 네 자릿수에서 그냥 몇천 명 네 자릿수에서 세 자릿수로 떨어지고 7일 후에 그 세 자릿수가 계속 유지됐잖아요. 그거를 14일 유지하고 나서 봉쇄를 해제했어요. 근데 기준이 있군요. 네, 상해시는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그 3월 28일에 봉쇄하고 나서 4월 초에 2만 명 예, 넘고 예, 예. 피크가 2만 명인데 예. 오늘이 5월 12일. 근데 어제 11일은 1,449명. 그 중에서 무증상자가 1,305명. 그러니까 예. 5월 7일에 3,000명대로 떨어지고 5월 10일에 1,000명대로 떨어지고 요 며칠은 1,000명대예요. 근데 인구 밀도를 고려하면 그 세 자릿수로 떨어져도 세 자릿수가 100에서 999까지잖아요. 근데 그래도 좀 더 확실히 세 자릿수로 떨어져야지 뭔가 상해시도 다음 단계로 가야 될 것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당장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수능이라든지 이런 시험 일정 그리고 신규 확진자 수가 확실히 떨어졌지만 네. 아직은 좀 더 확실히 떨어져야 돼. 그래서 그리고 중국이 단오절 연휴가 6월 3, 4, 5일이 연휴예요. 그러면 아까 그 고졸 시험이 6월 18일이에요. 그러면 좀 긍정적으로 추측해 보면 단오절 전후로 뭔가 결론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는 그 말씀 듣고 이제 좀 궁금한 게 일반적으로 이제 중국 시장 반원분들 약간 지금 다수의 견해 예상하기에 시진핑 3기가 이제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나서 제로 네. 코로나 정책이 풀 거란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 제로 코로나 정책이 유지되는 상황 내에서도 상해 봉쇄는 먼저 일부 해제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만약 확진자가 줄어든다고 하면 왜 많은 분들이 머릿속에 10월 또는 11월에 20차 당대회가 마무리되면 코로나 제로 코로나 정책도 완화될 거라는 설정이 들어가 있어요. 왜? 그건 아마 정치적인 목적이 많이 있는 정책일 거라고 보는 선입견이나 오해도 좀 반영되어 네. 있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네. 모든 어떤 중요한 정책에는 그런 요인들을 아예 무시할 수 없지만 네. 코로나만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그 중요한 이벤트, 정치적 이벤트보다는 더 우선적인 게 신규 확진자 수 그리고 지금 백신 접종률이 노인 백신 접종률 아직 낮아요. 그리고 치료제도 아직 확실히 나온 거 없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20차 당대회 연임도 아주 중요해요. 근데 연임이 그 일단락 됐다고 해서 오케이 푼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 그거는 그러면 진짜 웃기는 상황이야. 그래서 그리고 반문 드리면 제가 좀 의아스러운 게 그 북경 동계올림픽이 2월 달에 그 마무리됐잖아요. 근데 올해 1월 초부터 제가 지금은 직장은 아니지만 예전에 그 KB증권 다닐 때 강남이나 대치나 몇몇 친한 PB분들이 연초부터 똑같은 질문으로 저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찔링 2월 달에 동계올림픽 끝나고 제로 코로나 완화되는 거 아니야? 저는 다 아니다고 생각 답장 드렸어요. 그래서 궁금한 게 왜 사람들이 머릿속에는 그런 로직이 세팅되어 있지? 그럼 결론적으로는 중요한 건 결국은 그냥 합리적으로 확진자 네. 수가 줄어들어야 된다. 어쨌든 신규 확진자 수도 어느 네. 정도 정부가 감안했을 때 어느 정도 뭐 두 자릿수든 지금 북경이 매일 두 자릿수잖아요. 두 네. 자릿수든 세 자릿수든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
뭐 글로벌 제약사들이든 중국 제약사들도 백신이든 치료제든 지금 진짜 시급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객관적인 그런 여건이 구비된 상황에서 아까 그 정치적인 그게 플러스가 됐지 단순히 이 정치적 이벤트 1달러 오케이 그러면 제 생각에는 예. 진짜 웃긴 상황이 사실 그 상해 봉쇄의 이 해제가 지금 글로벌력이 굉장히 중요해졌잖아요. 네, 중국뿐만 아니라 동맥이 돼버렸기 글로벌. 때문에 네. 네, 글로벌력에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 많은 추정이나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저도 그 대학 친구나 옛날 직장 동료나 친척들이 거의 다 상해 쪽에 많으니까 매일 물어봐요. 물론 이거는 순순란 부총리가 승인을 해야 되고 또는 그 위에 총리까지 사인해야 되는 거지만 평민들은 그래도 평소에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북경이나 상해 같은 도시는 한국분들도 많이 거주하고 계시고 그래서 어떤 친구는 그 상해 정부기관에 근무하는 지인이 아무래도 5월 말 6월 초에 뭔가 나와야 된다. 아니면 진짜 큰일.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예. 저는 6월 단오절 3, 4, 5일 전후로 뭔가 기다리고 있어요. 물론 뭐 경제나 증시를 볼 때는 이거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지만 이게 조금 개선됐다고 해서 오케이 그거는 아니고요. 근데 지금은 중국이든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은 굵직한 악재가 산재되었다 보니까 그거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하나하나 해소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조금 개선 또는 희석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또 좀 궁금한 부분이 이런 이제 아시안 게임이나 이런 부분도 좀 무기한 연장한다라는 네, 좀 맞아요. 얘기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공식적으로 아까 맞아요. 이제 말씀하셨던 뭐 예를 들면서 이제 대입시험 네. 뭐 이런 부분도 뭐 어떤 차원에서는 좀 연기를 할 수 있는 부분 되지 않을까? 이론적으로 네. 근데 네. 1,100만 명이 네. 인생이 걸리는 그래, 네, 그렇죠. 그리고 중학교에서 네. 고등학교 올라갈 때 50%에서 60%가 탈락이 돼요. 그러면 육체 노동자랑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정신 노동자랑 네, 나누고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이 대학 수능이나 이런 거는 또 다른 차원 다른 성격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뭐 수시 중국은 한국과 좀 다르게 수시로 들어가는 경우도 아주 적고 예. 그냥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고3 그리고 그것도 없어요. 그거 갑자기 단어가 생 그 수능 수시. 성적 아니 수능 성적 말고 그 일찍 대학교 평소에 들어가는. 그 성적을 네, 수시라고 수시입니다. 네 수시가 있고 정시가 있고 수능으로 들어가는 그거 외에 정시라고 그거 부르면. 있잖아요. 평소 학교 잘 생활하는 애들. 상대적인 그 성적을 대학 수능 그거에 합산해 그 답은 그게 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는 그게 없어요. 아, 예, 그냥 예. 대학 시험 하나 시험 한 번을 예,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재수 1,100만 명은 그 처음으로 대학 수능 보는 사람이고 예. 재수 응시자가 한 2,300만 명 더 있어요. 그러니까 1,300이에요. 예, 1,300인데 1,300만 명. 상해가 근데 2,500만 명. 아, 2,000만 명 중에 수 응시자는 예, 5만 명. 아, 5만 명. 아, 이게 참 뭐 제가 뭐 이걸 계산한다고 나오는 건 아니지만 저희 가족 중에 그 초등학교부터 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교사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맨날 이거는 아무래도 건드리기. 예. 네. 아 내신. 아 내신. 아 네네. 아 내신. 아 내신이라는 단어. 내신 성적. 아유 죄송합니다. 확실히 이게 저희가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이 단어를 저희가 많이 부족합니다. 예. 아 sorry. 예예. 예. 네, 내신 그런 게 없고 그냥 시험 한 번으로 결정되는 거라서. 네. 네. 아, 중요하네요.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중국 상해 봉쇄가 풀리는 게 그 소식을 기다리는 지금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 풀려도 지금 북경시가 봉쇄는 안 하고 있지만 사실상 48시간 내 코로나 검사 상시화라는 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 조건부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네. 상해가 좀 빨리 풀리면 좋겠어요. 예. 간절합니다. 지금 채팅창이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 저도 예. 긍정적인 재료가 나왔으면 네. 좋겠지만 어쨌든 3%나 저도 이 방송에 나와서 수다 떨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 투자자 관점에서 좋든 나쁘든 뭔가를 좀 냉정하게 비판적으로든 뭐든 투자자 관점에서 예. 바라본 거라서 네네. 제 생각에는 어떤 긍정적인 소모든 부정적인 소모든 감정적인 그거는 그냥 생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차피 투자에 도움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또 이제 최근에 중국 그 지수가
예, 또 네. 많이 또 하락을 한 상황이고. 네. 예. 1월부터 4월까지 연초 대비 수익률은 중국이 최저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바닥에서 이제 바닥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조금씩 또 급등하는 이제 뭐 반등을 한다. 4월 27일? 4월 27일부터 예. 오늘은 좀 하락했고 4월 예. 27일부터 어제까지 약간은 반등. 물론 그 전에 하락한 하락한 거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예. 4월 27일부터 어제까지는 좀 반등했어요. 예. 근데 지금 네. 뭐 상해 봉쇄나 뭐 방금 말씀해 주셨던 네. 뭐 북경 봉쇄 뭐 부분적이지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반등이 어떤 의미를 저희가 좀 부여할 만한 부분인지 뭐 어떻게 보시나요? 그 부분은? 우선 4월 27일부터 어제까지 반등하는 과정에서 예. 어떤 회의나 정책이나 어떤 재료들이 나왔냐를 한 7가지 그냥 한 줄씩 말씀드리면 4월 26일 저녁에 나온 거니까 4월 27일 그 상승에 반영된 거예요. 4월 27일 저녁에 어떤 회의더라도 국가 주석이 주재하는 회의랑 무슨 회의야. 그래서 4월 26일 저녁에 국가 주석 주재 중앙 재경위원회에서 인프라 건설 전면 강화, 현대화 인프라 체계 구축을 네. 강조했어요. 이게 27일 반등에 반영됐고, 그 다음에 29일 낮에는 또 국가주석 조제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뭐라고 했냐면, 코로나를 잘 방지하고 경제를 안정화시키고 발전은 안전하게 가자. 이것이 당중앙의 명확한 요구다. 라고 국가주석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저희가 이제 워딩을 봤을 때 집중하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코로나 잘 방지. 뭐 예를 들면 그게 순서가 자꾸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이거 그 단어를 보고 뒤에 거는 거의 사람들이 네. 잘 안 보게 되면서 맞아요. 그 똑같은 단어 그 표현도 예. 앞뒤 순서에 따라 중요도가 다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 말은 코로나를 방지하는 제로 코로나 원칙을 준수하는 그 큰 배경하에서 경제를 가급적 안정화시키자. 세 번째가 발전은 안전하게 하자. 안전하다는 단어가 얼마나 많은 그 포함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이 거시정책의 조절 강도를 강화하고 그러면 이런저런 그 경기 안정화 대책을 써서 경제를 견실히 안정화시키고 올해의 경제사회발전 예상 목표 5.5 사실은 달성하기 어렵죠. 올해 경제사회발전 예상 목표를 실현하도록 노력해서 경제운행이 합리적인 구간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네. 이게 4월 29일. 그리고 나서 4월 말까지 한국도 마찬가지로 1분기 실적 시즌이 끝났어요. 근데 저번에 방송 때 말씀드렸죠. 1분기 그 에너지나 원자재 그런 기업은 가격 급등 때문에 그 실적이 오른 것 외에는 대부분 다 작년 1분기 대비 실적이 많이 둔화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1분기 실적 시즌이 그 일단락 됐다. 어느 정도. 그리고 5월 6일에 또 국무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중국이 지금 도시화율이 60%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한국을 포함해 일본은 90몇 프로고 한국은 80몇 프로 거의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 프랑스 이런 데는 거의 80-90% 거의 기본적으로 80% 이상이에요. 근데 중국은 도시화율이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보든 지금 50%에서 6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점진적으로 계속 도시화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5월 6일에 국무원에서 뭘 하냐면 현을 중요 매개체로 하는 도시화 건설 추진 의견. 도시화는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5월 6일에 도시화 건설을 추진하겠대요. 그러니까 가속도를 붙이라는 거예요. 가속도를 네. 붙여라. 네, 이게 5월 6일이고 예. 그 다음에 5월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해시 신규 확진자가 어쨌든 일간 기준으로 1000명대로 떨어졌다. 네, 그걸 유지해. 그게 그리고 5월 10일에는 증감위 주석이 어려운 시기니까 거래소나 증감위 입장에서 상장사들을 돕는 각종 조치들을 검토하고 실행하겠다. 네. 그리고 요거는 국내적인 거고 해외는 아시다시피 미국 현지 시간 5월 10일에 바이든이 그 대중국 관세 그거를 그건 뭐 그게 가장 메인 요인은 아니지만 중국 증시에 있어서 왜냐면 2018년부터 관세를 올리고 나서 중국 현지 그 계산에 의하면 관세 올린 그냥 중국산 제품이 미국으로 들어갈 때 관세를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관세를 올림으로 인해서 그 가격이 올라간 것 중에 60-70%는 결국 미국인 소비자가 부담해 버리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기사는 많이 나왔지만 중국 증시에서는 이거는 중요한 요인이긴 하지만 그 키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4월 26일부터 어제까지 이런 요인, 이런 각종 재료들이 나와서 그리고 그동안 낙폭 과대도 있고 그래서
3, 4월 최악의 시기에 비해서는 뭔가 조금은 개선된 듯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경기 안정화 대책은 계속 그거 내세우고 있지만 어떤 정책이 중앙정부에서 발표하고 지시하고 30몇 개 지방정부에서 그거를 하달 받아서 또 지방마다 또 구체화 정책을 그거 하고 예산 잡아서 그거 하면 3개월에서 6개월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효과 그 시현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건 어쩔 수 없고 상해 봉쇄는 기대사항은 아무래도 6월 초까지 뭔가 결단을 내야 되니까 근데 그거는 또 그리고 지금 상해랑 북경을 주시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어쩌다가 다른 중요한 도시에서 뭔가 또 확산되거나 이거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세게 강화. 네. 그래서 그리고 거래량이 잠깐 반등한 거는 거래량이 줄어들어도 그 자금을 빼고 들어가는 그 업종에 따라서 예를 들어 시청 비중이 높은 업종에 들어가면 지수는 올라가는 거고 하지만 4월 27일부터 오늘까지 거래량을 보면 월요일, 화요일보다 수요일에는 좀 늘었지만 아까 그 정상 근데 오늘은 어제에 비해서 또 확 떨어졌어요. 그래서 추세적으로 반등하려면 결국은 거래량이 받쳐줘야 돼요. 거래량이 받쳐준다는 것은 기존 거래량 외에 신규 자금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그것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때문에 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더 아시겠지만 미국 금리 인상 이런저런 문제 그리고 인플레이션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그 미국 증시 계속 급락세 그리고 원자재 급등 때문에 유럽 경제가 제 생각에는 점점 타격을 받고 그리고 외화 절하는 계속되고 있고 그러면 기본적인 굵직한 부담 요인들은 확실히 개선된 건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다. 네, 그래서 또 똑같은 표현을 쓰겠지만 제 돈이라면 저는 조용히 기다리면서 매일 시장 모니터링하면서 가만히 있는 굳이 성급히 지금 반등 낙폭 과대로 인한 반등에 배팅할 필요는 있을까요? 예. 근데 지금 방금 찐링님께서 대답을 좀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 반 전에 그 유효 총리가 그 ADR 그 종목들에 대해서 뭐 좀 약간 규제를 완화해 준다 해서 뭐 그때 잠깐 이제 반등을 하고 그때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검토 노력하겠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말해서. 근데 그때 당시에 찐링님이 또 자기는 아직 이게 반등이라고 보지 않는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왜냐면 제 생각에 어떤 정부든 가장 빈도 높이 사용하는 말이 무슨 검토하겠다. 그렇죠. 건설적인 무슨 그거는 검토하고 나서 정책 제정하고 또 그 사인하고 나서 각 밑에 사람들도 구체화 의견을 제정하고 그게 예산 배정. 저는 사실 중국 시장을 바라보면서 제가 중국 시장을 잘 모르지만 제가 살면서 검토와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심오하게 생각해 본 적이 높아요. 태어나서 없습니다. 네, 진짜. 그리고 과거에는 우리 입장에서 안전이라고 하면 왠지 국방 안전 근데 지금은 에너지 안전, 생명 단어가, 안전, 무슨 공급망 안전, 이렇게 뭐 심오한 항구 안전 뭐 너무 많은 안 그리고 그 종자 안전, 백신 안전 너무. 찔링 그러면 아직 중국 시장이 안정화됐다고 보기 좀 어렵고 타이밍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난이도가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는 게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타이밍에 대한 고민이 있지만 투자 대상은 요즘 많이 빅테크에 편중되어 있잖아요. 만약 중국 시장을 우리가 보기에 적절한 타이밍에 액션을 취한다고 하면 관심 가져봐야 될 뭔가 섹터나 대표적인 종목 같은 게 별도로 있을까요? 이거는 물론 저도 멋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연초부터 지금까지 4개월 넘게 하락했잖아요. 중국이든 미국이든. 근데 하락 일정 기간 하락하고 나서 이번 4월 27일부터 어제까지 며칠 조금 반등한 것처럼 이게 오늘은 이 업종이 오르고 내일은 또 반대 업종이 오르고 이게 어떤 특정 물론 1월, 2월, 3월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에너지나 이런 쪽으로 올랐지만 3월 이후부터는 어떤 규칙이 없이 그냥 번갈아 가면서 그냥 그 거래량은 제한된 상황에서 업종별로 적감해서 번갈아 가면서 가는 거라서 어떤 이틀 오르다가 또 꺼진다. 꺼진다라는 표현은 좀 안 예쁜데. 그래서 지금은 뭔가 하나 뭐 공부하다 보니까 또 하락하기 시작하고 또 계속 이렇게 순환적인 상황이 나타나서 지금은 뭐 소비 장기적으로 소비주가 좋다 또는 인프라가 좋다 또는 테크가 좋다 또는 철강이나 경기 민감주 또는 무슨 엔터 저는 지금 시점에서 솔직히
자신 있게 네, 몇 개월 후에 저는 아직 그런 자신이 그러니까 없어요. 아직 뭐 안정화돼 있지 않다. 뭐 이렇게 네. 매일매일 업종 한국도 코스피 코스닥 저는 중국 증시든 홍콩 증시든 그리고 미국에 상장한 ADR이든 매일 그 업종별 등락을 보잖아요. 네. 너무 혼란스러워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역시나 아주 예. 담백하네요. 예. 그 뭐 중국 이번에 이제 전기차. 네. 뭐 잠깐 아까 저희 정우선이 매니저님께서 이제 좀 설명해 주셨지만은 또 전기차 업종이 또 올라갔어요. 오늘 어제. 아, 야, 오늘이죠. 예. 또 올라갔는데 그런 부분은 뭐 또 어떻게 보시나요, 혹시? 근데 그 종목 하나만 보면 특히 예. 홍콩이랑 미국에 상장한 건 상한 제한폭이 없고 중국은 10%잖아요. 예, 10%.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국에 상장한 BYD가 그날 5% 올랐다면 다른 홍콩이나 미국에 상장하는 10% 20% 오를 수 있는데 저는 그게 어떤 실질적인 모멘텀이라기보다는 딱 두 가지로 생각해요. 연초부터 지금까지 확실히 낙폭 과대 이런저런 그리고 두 번째는 상해 봉쇄 지금 46일째인데 공급망 그 상 자동차용 부품이라든지 네. 제가 예전에 비해서 일주일 텀 더 걸리니까 이게 그 숙련도가 일주일만 연기되는데 바로 이 숙련도가 떨어지네요. 하나는 낙폭 과대, 하나는 가장 자동차용 부품이 그 공급망 교란 시기가 4월이에요. 그리고 4월 중하순부터 생산 회복은 아니지만 어떤 조건부로 조금 조금씩 개선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그런 성격이 큰 거지. 아직은. 그러면 이 시점에서 미국 ADR로 상장된 전기차든 또는 중국이나 홍콩에 상장 그리고 전기차가 급등한 날 보면 대부분 반도체, 태양광, 풍력, 전기차, 배터리 부품 성장주들이 거의 다 동반 상승했어요.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관심 갖고 있는 종목이나 내가 갖고 있는 종목 그것만 보니까 그게 그렇죠, 급등한 그렇죠. 게 느껴지지. 예. 전체적으로. 네, 종목은 예. 업종 안에 종목이고 업종은 시황 안에 업종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이제 시간이 네, 이렇게 돼서 오늘 또 중국 시장 예, 너무 또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가급적 예. 빨리 긍정적인 말씀을 예. 드리고 싶은데 어쩔 수 없네요. 저는 사실 찐님이 오시면 이게 뭔가 짜여진 틀에서 우리가 뭐 상해 봉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아니라 정말 진짜 궁금한 부분 물어보게 되고 그리고 예. 중국의 한국 분들이 몇십만 명 거주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데가 북경이랑 상해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저희 지인 중에 중국에 거주하고 계시는 한국분 지인들도 3% 많이 봐요. 예. 중국에서 그 VPN 그걸로 보면 돼요. 그래서 좀 돌려서 어떻게 보면 중국에 계시는 예. 한국분들도 같이 물론 뭐 정량적인 데이터를 너무 면밀하게 확인한 건 아니지만 어떤 분위기적인 그거라도 같이 채팅방을 통해서 확인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중국 시장 너무 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중국 투자 전문가 찐링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찐링님 오신 날은 사실 우리가 뭐 전형적인 게 아니라 조금 더 솔직하고 또 담백한 얘기를 들어서 저도 참 반가운 것 같고요. 일단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공급망 교란의 키가 결국 상해 봉쇄거든요. 그게 이제 언제쯤 변화가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 촉수를 다들 세우고 있는데 오늘 들었던 뭐 5월 말과 6월 초에 예견된 변화에 관한 얘기도 사실 들어보기 좀 재밌는 스토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같이 참고하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저쪽으로 봐야 됩니다. 네네. 저희 빠르게 네. 광고 보고 와서 3부 예. 이어가겠습니다. 예. 저희 신과 함께해서 가장 고정 팬층이 탄탄한 바로 그 프로그램이죠. 전 세계 이야기 돌아다니면 아 정말 내가 무식하고 무식하고 무식하구나. 아이 뭐 또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도 이렇게 또 알다가 또 오른쪽 귀로 들어가면 또 왼쪽 귀로 흘러나가는 게 저희 기억력이고 또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저자는 이제 핵심이 뭐냐라고 네. 하면은 인적 자본, 즉 노동자. 사람이 똑똑해야 된다. 자기가 쭉 여러 나라를 연구해 보니까 중진국 덫에 걸리는 나라들을 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하고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 수준이 높아져야.